네, 오늘의 픽은 넘버 10. 네. 계속 이제 그런 파이낸셜 모드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, 자, 1번 풀기 위해서 프리젠트 밸류는 50,000.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5.6. 풀 yield 그러면은 넘버는 풀 멀티플 12, compound monthly니까 CPI, PPI 전부 다 12. 그리고 future value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갑시다. 12 하고 5.6 12 엔터. 그러면은 별 얘기 없으면 to decimal place까지 쓰는 게 좋죠? 6, 2, 5, 2, 0, 9, 7. 네. 이렇게 해서 A번을 풀고요. 그 다음 B번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? After 4 years period, 시한 withdraw 40,000. 예, 저걸 withdraw 한 다음에 buy the car. 자동차를 샀어요. 근데 뭐 한다고? 가격이 감소합니다. Deflation. 자, 그러면 40,000 multiple 1 minus 80 over 100가 T승을 만난 게 가격이 2,500가 되는 T를 구해줄래?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. 어디 가요? Answer. ESC 버튼 누르고 지금 제가 써놨네요. 메뉴, 원, 클리어, 히스토리. 네. 메뉴, 3, 1 하고 좌식에서 치는 거예요. 40,000 multiple 1 minus 80 over 100의 p is 2500가 되는 p를 찾아줄래? 네, 그러면 3sigma 피규어 하면은 40.1. 14년 후에 가격이 저렇게 됩니다 라고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. 여기까지.